오늘은 닌자고 속에서 누가 가장 재능이 뛰어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5위는 니아가 차지했습니다. 니아는 로이드를 제외한다면 닌자들 중에서는 최연소로 능력을 개방했던 존재이며 마스터 호아테 수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스핀 지주로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무술에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죠. 실제로 무의식적으로 에어 지주를 하는 장면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지녔는지 알 수 있습니다. 4위는 모로가 차지했습니다. 모로는 같은 나이대의 또래와 비교해도 상당히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주었으며 원소의 마스터드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어린 나이부터 원소의 힘을 개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에어지쯔를 사용하는데 꽤나 애를 먹었던 닌자들과 비교했을 때 단 한 번의 에어지쯔로 완성한 모로가 대단해 보일 뿐입니다. 거기에 마스터 우는 모로를 그린 닌자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로를 4위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3위는 마스터 우와 가마돈이 차지했습니다. 이들은 최초의 스피니쥬 마스터의 자식인 만큼 사기적인 피라고도 말할 수 있는 도깨비와 드래곤의 피를 이어받았으며 어렸을 때는 스핀지쭈를 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대상한테 스핀지쭈를 가르쳐줄 수 있는 레벨이었습니다. 사실상 무술이라는 분야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똑똑한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2위는 로이드가 차지했습니다. 로이드는 어렸을 때 4가지 원소는 물론 고유의 원소인 에너지의 힘도 개방을 하였으며 스핀지쭈도 손쉽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죠. 무엇보다 그 어린 나이에 최초의 스피니쥬 마스터와 동급의 힘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 봐도 로이드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. 물론 현재는 폭락했지만 1위는 최초의 스피니쥬 마스터가 차지했습니다. 최초의 스피니쥬 마스터는 모로나 로이드와는 다르게 100% 도깨비와 드래곤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재능은 이들과 비교를 할 바가 아닙니다. 실제로 물과 바람을 제외한 모든 원소를 다룰 수 있었던 재능을 보여주었으며 스피니쥬를 창조해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. 뭐 그저 데로스는 이들을 부러워할 뿐이죠.